월비스 베이에서 스바코프문트로 가는 길. 붉은 사막과 푸른 바다를 가로지른다. 대서양을 따라 만들어진 해변 휴양 도시 스바코프문트. 대서양과 사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스바코프문트는 독일보다 더 독일 같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시내 곳곳에는 독일풍의 건물이 늘어서 있어 독일의 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공원 옆에 작은 장터가 열렸다. 붉은 화장을 한 반나의 흰 바족 여인도 장에 나섰다. 상품의 대부분은 목기류를 비롯한 생활 필수품들과 아프리카 전통 민예품들이다. 보기에도 섬뜩한 가면. 북쪽 지역에 사는 힘세고 거친 성격의 부족이 그 주인공이다. 행복한 표정의 남녀 얼굴. Married people. Married people. Yeah, my own tribe. They are called Inka Privi. So it's a face of happy, happy. Yeah, they are happy, happy of their marriage. 부부의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This one is the king for Caprivi. And if they have a ceremony, like one get married, would have a ceremony, and who the daughter for the king gets married, and the king. Okay. 한 청년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 작은 열매에 동물의 모습이나 이름을 새겨 넣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The stone. Yeah, stone. Look here. Look, look here.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마카라니라는 열매라고 한다. What is so soft? Min, Namibia. 이름을 불러주니 재빠르게 새겨준다. Namibia. 손재주가 재산이다.